수능 성적에서 좀 까실 수 있겠습니까? 491점. 서울대입니까? 그렇습니다. 로스쿨 출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S대네요. 서울대, 서울대, 서울예대. 아, 공부를 할 때는 좀 불행할 수 있지만 안 하면은 나중에 더 불행해질 수도 있어. 수능이랑 너랑 안 맞는 거야. 너는 수능이랑 맞추려고 살아봤어. 고생했어. 술자리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술자리에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냥 법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아니야. 술자리에서 법공부하고 그러니까. 오늘 수능을 친 친구들. 네, 오늘 막 나왔습니다 지금. 와, 미쳤다. 이 새끼 말 듣지 마세요. 네, 절대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거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11월 14일 바로 오늘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실시가 됐는데요. 전국의 고3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수능을 잘 보신 분들, 못 보신 분들 모두 이번 영상에 주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과연 성적 순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의 주제, 민감하고 어려운 만큼 1등급, 9등급의 마음을 잘 대변해줄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1등급 대표, 변호사이자 방송인 이면서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면서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9등급 대표, 개그맨 김기웅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뭐 자랑스러운 타이틀은 아닙니다만 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면서 변호사님, 1등급을 대표할 만한 분인지 검증을 하긴 해야 됩니다. 수능 성적에서 좀 까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일단 몇 학번인 게 중요해요. 다 학번 네, 중요합니다. 학번, 일공학번. 그럼 몇 년도 수능이죠? 2010학년도. 2010. 이 사람 굉장히 좋은, 날카로운 질문. 넌 몇 등급이야? 일공학, 아 그러네. 날카로운 질문. 예리, 저도, 예리한 저도 거의 형편이에요. 제가 6등급이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몇 점 맞았습니까, 수능? 그때 491점. 어느 부분에서 세 문제 날라갔습니까? 저 영어 틀렸고, 국사, 그리고 기억이 안 나겠죠. 어떤 과목이 만점입니까? 그 외에 모든 과목. 아, 그 외에 모든 거? 겁나 재수없네. 자, 김기웅님. 네. 심사 같은 걸 안 해도 예? 뭔가 9등급 대표님이실 것 같긴 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심사를 해주십시오. 9등급의 대표 맞으십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사람이 다 잘하는 것도 굉장히 변태예요. 제가 잘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어떤 과목이죠? 매스매티크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영어는 싫어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하나만 파자 해서 네. 저는 항상 가방에다가 수학의 정석만 담고 다녔어요.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믿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8.5등급으로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8.5 정도. 자, 변호사님께서는 공친자라고 공부에 미친 자 유튜브에 올린 영상 제목이 지금 참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 등급 잘 들으세요. 어우, 진짜. 네가 의지력이 부족한 오? 이유. 아, 꼰대다. 의지가 약한 그런 분들에게도 쓴소리 해주시죠. 이렇게 수능. 네. 오늘 수능을 친 친구들. 네, 오늘 막 나왔습니다, 지금. 1년 더 해. 와, 미쳤다. 저 사람 미쳤나 봐. 야, 이 사람 어그로 제대로 끄네. 저희 뉴스페이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초 없냐? 초 없어? 야. 이렇게 또 해줘야. 네. 그래야 또 자극을 얻고. 그래서 1년 더 하라 그러면 또 안 해요. 이렇게 많이 듣지 마세요. 네. 절대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다른 거 해도 돼요. 자, 변호사님. 학번을 저희가 좀 까발리는 그런 순서를 갖고. 나쁘지 않죠. 대원 외고. 대원 외고. 아, 대원 예고. 대원 예고가 아니라 외고. 예, 알기까지 못하겠습니까? 저희 서울대 한 60명. 한 학교에서요? 네. 그러면 본인도 서울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 하려고 꺼냈네요. 자, 서울대학교. 아, 말투가 네. 좀 재수없는 건가? 기분 때문에. 기분 탓이지. 예, 기분 탓입니다. 네. 역시 전공까지 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아, 경영학과. 좋았어. 영차. 그러면은 경영학과를 나와서 변호사를 하죠. 제가 입시할 때는 법대가 없었습니다, 서울대. 그럼 로스쿨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가 원하는 코스를 그대로 밟았다. 우리 보통 엄마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트 코스 그대로죠. 네. 기웅님께서는 유명한 고등학교 나오셨죠, 화성고. 글자. 글자. 화성고. 저는 사실 광주에 있는 문성고라는 학교를 나왔어요. 너무 빡센 학교였어요.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중간 정도는 했어. 확인되지 않는다고 좀 막말. 네. 그러니까 삼가주시고요. 그러니까 갔더니 애들이 다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들만 온 거지. 네. 거기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코피 터지고 컨디션이 아무리 좋고 컨디션 열심히 했더라도 네. 하위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는 뭘 했냐면은 연기 쪽으로서는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얘기는 이렇게 길게. 그냥 연기 전공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연극영화과를 갔다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 이제 연기를 해서 서울대학교를 갔다. 아,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대학교를 갔다. 예, 예. 저를 포함해서 그냥 다 S대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서울대? 서울대? 네. 서울대. 아. 자, 아, 두 분이 얼마나 극과극으로 다른지 이구동성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술자리 하나 둘 셋. 술자리. 아, 일치가 되네요. 도서관에서는 술을 못 먹는데 술자리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혹가다 무슨 했던 무슨 얘기지? 간혹가다 야, 했던 그, 방법인데. 아, 술자리에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법 공부도 하고. 에?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아니야. 술자리에서 법 공부하고 그러니까. 아. 자, 내 자녀가 하버드 대. 100만 틱톡커 하나 둘 셋. 하버드 대 틱톡커. 어, 100만 아, 여기서 갈라집니다. 틱톡커는 100만이 어마어마해요. 아, 그래요? 수입이. 저는 근데 좀 생각이 다른 게 하버드 도서관 앞에서 제로투를 추게 하겠습니다. 금방 100만이 됩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틱톡커가 100만이 먼저 된다고 해서 하버드를 갈 수는 없습니다. 개그맨 시험 합격 대 수능 1등급 하나 둘 셋. 개그맨 시험 합격. 어, 여기는 오히려 바꾸시죠. 아니 왜 개그맨 시험 합격을 고르셨죠? 수능 1등급 너무 많아요. 야, 내 주위에 없던데. 본인 주변에 그럼 1등급이 많아요? 9등급이 많아요? 9등급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지금 와, 여러분 처음 봤어요. 오늘 이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거야. 아,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 토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1등급 대 9등급 누가 더 행복할까인데요. 이면서 변호사님 공부 잘해 좋은 점이 뭐죠? 항상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근데 운전도 할 줄 모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수학을 네. 초등학교 때 놨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적분을 못한다고 해서 그럼 막 사회 지탄을 받고 차별을 받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아 진짜 모르게 네. 나 모르게 차별당한 거 어쩐지 그러면? 누가 뒤에서 욕하는 것 같더라고 나는 분명히 피가 간질간질하다니까. 우리가 그 열심히 공부를 하면 네.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까? 공부를 할 때는 좀 불행할 수 있지만 안 하면은 나중에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 아, 할 때의 고통은 잠시고 안 한 고통은 평생이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근데 나는 이제 그 변호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 학교의 교과 과목을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거지. 잠깐만요 이거 바르고 갈게요. 네. 교과 과목이 모든 사람에게 다 비슷한 분량으로 필요할까요? 근데 대학 간판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 이 제도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좀... 이 사람 진짜 킹받게 하네,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과 과정이라는 건 전인적으로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회 구성원을 만들기 위한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라는 것도 인생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사회생활도 공부이고 사랑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공부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나는 9등급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도 나는 9등급 인생을 살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1등급으로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런 좋은 생각들 많이 가지고서 네. 활기차게 살아가면 1년 더 한다. 자, 저분이 지금 변호사인데 사무실 주소를 제가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찾아가 주십시오. 아, 그런데 이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 나이대가 뭐 만 나이로 18세, 뭐 19세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 10대 후반에 한 번의 시험으로 그것도 공부 하나로 미래가 좌우되는 시스템! 이게 맞냐 이겁니다. 아, 잘못됐어. 고쳐야 돼. 네. 50만 수험생 여러분들. 그렇지 좋다. 이게 지금 맞습니까? 아, 권혁수를 교육감으로 저를 찍어주십시오. 아, 이게 무슨 네. 한번 보고 땡 문제가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험생 분들께 묻겠습니다. 두 번 볼래?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이것도 맞네. 이걸 어떻게 두 번을 해? 이걸 어떻게 세 번을 해? 지금 하고 싶으면은 시간 더 해. 시험이라는 제도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아, 자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존재는 AI 아닙니까? 아, 그렇지. 한 사람의 능력은 이미 뛰어넘어갔죠. 아직 뭐 1인분 정도 공부를 AI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있죠.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이 녀석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공부 AI가 막 공부 안 하고 우리가 이제 나는 내 적성 찾는다고. 아. 나는 운동하고 아, 싶다. AI가. 저는 적성을 찾고 싶어요. 난 트리플 악셀 돌 거야. 이러면은 같이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몇몇 직업군은 일정 부분 대체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계속 평가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을 웃기는 직업은 그렇지. 대체가 되지 않을 거다. 서로 동의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것도 열공 때리면 아, 지가 니즈 오도시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살리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형의 표정과 허이자 이 느낌은 그럼요.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럼요, 안 나오죠. 아니 근데 그것도 언젠가 갑자기 또 허이자 허이자 이러면서 아우씨 내 걸 빨아간다고? 아, AI가 허이자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럼 기분이 어떠실까요? 좋겠어요? 아, 내 자녀가 성적, 건강, 인성 중에 가장 훌륭했으면 하는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건강해요? 안 아파. 감기 한 번도 안 아파. 아픔을 못 느껴. 아, 탈모 너무... 없어. 아, 성적 올라오고 우리 애가요. 퀴즈상도 받고 노벨상도 받고 야.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게 노벨 문학상이 됐네. 아이고. 아, 미치겠다. 상을 받았는데 대상 포진도 받았네. 대상 받고 대상 포진도 걸리고 아, 그렇게 아프길 원하지는 않죠. 사실 저는 이제 건강이죠. 내가 성적이 좋다고 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 이번에도 상을 받았지 하면서 눈 뜨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 나는 인성 참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눈 뜨지는 않습니다. 아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아, 잘 잤다 하면서 눈을 뜨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은 건강으로 시작하지 않나. 예, 건강이 다 기본 토대죠. 그럼요. 자,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도 공부, 그래도 개그 하시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연기자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은 진짜로 좀 안 좋게 빠졌다 그러면은 사기꾼 하지 않았을까? 에, 어떻게든 약간 여기 이빨 털어가지고 에, 저도 친구들이 진짜 너 방송 안 했으면 정말 잘못됐을 것 같다. 저도 그래요. 변호사 된 게 천만 다행이다. 여기 위험한 자리였네요, 여기. 네. 네. 그 변호사님 다시 태어나거나 혹은 시간을 돌린다면 열공해야죠. 열공 때려야 돼. 아니 거기서 더 잘해봤자 한 아, 만점이었으면. 아, 만점이었으면. 너무 원통합니다. 그걸 못해서. 자, 오늘의 극과 극 뉴스는 1등급 대 9등급 누가 더 행복할까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두 분 현재 얼마나 행복한지 점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수 10점. 10점은 막 매일 미쳐. 막 매일 나가면 날씨도 좋고 비 온 대로 좋고 막 그게 10점입니다. 저는 7점. 네. 7점? 8, 4. 7.842.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술 먹을 사람 없어서. 아, 주변에 사람이 떠나간다. 공부할 시간, 일할 시간에 사람을 못 만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기욱 형님. 행복지수로만 따지면 네. 사실 저는 10점 만점이 한 20점 됩니다. 맑은 공기만 마셔도 진짜 행복이 100이 넘어요. 수험생 여러분! 그렇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었습니다! 나이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고생하신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능을 친 우리 학생들 잘 봐봐. 네. 수능을 망쳤어. 괜찮아. 수능이랑 너랑 안 맞는 거야. 아... 어떻게 수능이 사람이랑 다 맞냐? 근데 지금까지 너는 수능이랑 맞추려고 살아봤어. 고생했어. 자, 이제 수능이 지나갔어. 진짜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야를 같이 찾아보자.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설레요. 이런 삶이 너희 뒤에 있는데 다음 달에 1월 달이면 형이랑 소주 한잔 하자. 아, 지키지 못할 약속. 아.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거 하나 잘 본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뭐 다 그냥 망고땡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한테도 왜 구박을. 아니 구박이 아닙니다. 그냥 냉엄한 현실. 제가 만 18세, 19세 때 네. 시험 잘 봤으니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더 큰 대학교 시험. 그 이후에도 시험. 아. 그리고 사회에서의 경쟁. 저도 뭐 그럼 어중간한 친구들한테 제가 진짜 어중뛰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렵다. 어중이들에게. 이제 결정하면 돼. 뭘? 1년 더 할래? 하고 싶은 걸 빨리 찾을래? 형은 후자를 빨리 골랐다. 그렇지. 자, 두 분을 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니 왜? 왜 다 했까? 쓴소리 다 해놓고 왜 혼자 긁히셨어요? 아니 공부 말고 딴 거 할 걸. 변호사 말고. 아프리카 BJ?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의 그 BJ의 꿈을 네. 위한 마지막 댄스 보면서 네. 마무리. 두 분이 함께 제로투를. 제로투. 네. 자자 공. 자 공. 자자 공. 춤이 답이다. 아이고. 아 놓치고 허리를 펴가지고 아. 아니. 너 허리 삐끗한...